네, 월요일에 잠금 해제 시작합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이 약간 엇갈리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종목별로 투자 결정을 해야 될까 고민되는 분들이라면 오늘 잠금 해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또 이분과 이야기 나눠볼 기회가 생겼네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과 잠시 후에 종목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기로 하겠고요. 머님을 먼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가 다시 주인공 자리에 올라섰네요. 삼성전자가 2%까지도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6만 원선 위쪽에서 안착한 채로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9만 원선 위쪽 계속해서 두드리면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1.7% 강세고요. 한미반도체 3.74%, 이스페타시스는 무려 7%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제약바이오 섹터가 힘이 좋았는데 SK바이오팜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흐름이 좀 안 좋네요. 아이테오젠이 3% 넘게 빠지고 있고요. 한미약품도 1.5%가량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약간 투심이 흔들리는 모습. 자동차 섹터는 현대차와 기아 두 종목은 그래도 강한 흐름 아직까지는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장 초반보다는 흐름이 역시 약합니다. 부품주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장 초반의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섹터가 은행, 금융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 KB금융이 3.6%, 하나금융지주도 3.93% 강세입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도 2.95%로 3% 가까운 상승 흐름 쌓아 올리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은행주 쪽에도 수급이 많이 몰리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네요. 자, 유틸리티 섹터에서는 한국전력,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모두 강세고요. 최근에 KT의 강세 흐름이 돋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업 소식 들려온 이후에 오늘도 1.12% 강세 흐름 함께 띄워주고 있네요. 네, 이렇게 머니맵 살펴보고 왔는데요. 오늘 또 종목 이야기 본격적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전력기계 쪽 수급이 좋은데 첫 번째 잠금 해제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입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제목이 3분기는 쉬어가는 시기라고 붙어 있습니다. 자, HD 현대 일렉트릭 지금 뭐 사실 올 한 해 동안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볼게요. 3분기 실적입니다. 지금 사실 전력기계 변압기 쪽 계속해서 흐름이 좋은 가운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그 흐름이 견인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3분기 실적 전망은 어떤가요? 네, 일단 뭐 구조적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뭐 좋은 양상이다에 대해서는 120% 동감하지만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힘을 빼는 모습입니다. LG전자도 실적 발표하면서 언급했던 것이 어닝 쇼크가 나왔을 때 물류비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언급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류비에 대한 부담감이 수출주 전반에 작용하는 것이라면 수출주들의 실적 탄력이 줄어들었을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준비된 그림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던 영업이익률과 영업이익의 전반적인 흐름이 일단은 정체 양상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좋은 건 분명하죠. 계속 개선되고 있고 늘어나고 있는 건 분명한데 그런데 이제 단계적으로 올라오던 그 흐름이 일단 멈춰 있다라는 것이고요. 3분기는 어닝 미스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서서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환율 문제라든지 말씀드렸던 단기 비용 이슈 이런 것들이 실적을 조금 생각보다는 누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뭐 주가의 전반적인 측면도 속도 둔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3분기 실적 전망 김종효 이사님께서 짚어주셨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조정은 과연 기회일까? 지금 뭐 최근 상승이 특히나 상반기에 많이 나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담아도 안전할 것인가? 지수가 조금 흔들리다 보니까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구조적 성장이 맞다면 조정은 기회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과연 그 조정과 충격의 그 흐름이 얼마까지 나타날 거냐가 결국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보이는데 지금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기적인 유틸리티 캐펙스가 계속 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늘어나는 그 구조적 흐름을 생각해 보면 계속 늘어날 것으로는 보이는데 결국은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또 대통령이 된 이후에 정책을 어느 방향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AI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기업이 모든 걸 부담하느냐, 정부와 나눠지느냐, 정부, 지방정부, 기업이 나눠지느냐 이런 여부에 따라서 전반적인 투자금도 달라질 수 있고 투자의 속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분명히 늘어나는 쪽으로 갈 것이고 확장되는 쪽으로 갈 것인데 문제는 이 흐름이
아주 그렇게 가파르지는 않고 특히 2025년을 정점으로 2026년에는 둔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약간만 수치가 조금 어긋나도 성장 속도가 급격하게 둔화될 수 있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좀 이에 대한 경계감을 느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마지막 포인트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변수는 과연 무엇일까? 구조적인 성장이 나올 때마다 조정을 기회로 삼아서 매수를 해볼 만한 이 와중에 HD 현대 일렉트릭의 최대 변수는 뭔가요? 네, 결국은 정책이 되겠죠. 정책과 그 보조금의 결정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뭐 구리 선물 가격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흐름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니까 중국의 부양책에 따라서 구리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겠죠. 전 세계 경기의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좌우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구리 선물이 결국 뭐에 좌우됩니까? 결국 이 기업의 실적과 아주 붙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중요한 원자재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중요하게 봐야 되는 상황. 결국 정책이 결정할 거고요.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또 어쨌든 우리는 원화로 실적을 판단하니까 환율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장이 이어지고 고성장이 이어지기 때문에 고밸류까지는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최근 들어선 다시 원화가 급격한 약세로 돌아서면서 뭐 4분기의 실적은 뭐 긍정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뭐 보너스라든지 또 일회성인 비용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 4분기 실적에 항상 어닝 미스가 난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3분기와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기대치를 조금 낮출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목표가를 아주 높이는 것보다는 적정 목표가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 목표가를 중심으로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 본다면 주가가 낮았을 때 사야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뭐 제가 7월 달인가요? 제시했던 36만 원 목표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매수를 하신다면 적어도 3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혹은 미국의 대선의 결과가 좀 더 확정되는 11월 초반 정도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HD 현대 일렉트릭 3분기와 4분기에는 실적이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쉬어가는 양상을 띌 가능성이 역사적인 패턴을 봤을 때는 더 높아 보인다. 따라서 이때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의 기회로 삼아볼 만한데 목표가는 이전에 이사님께서 이 종목을 이야기해 주실 때 말씀해 주셨던 36만 원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한번 매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첫 번째 종목 HD 현대 일렉트릭 만나봤고요. 두 번째 종목입니다. 기아입니다. 4분기는 반격의 시기하고 물음표가 붙어 있는데 기아 같은 경우는 현대차와 주가가 같이 가기도 하지만 좀 상대적으로 좀 못 간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볼게요. 기아의 첫 번째 키워드 주가 부진입니다. 아무래도 언제쯤 이게 좀 주가가 폭발적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기아 어떻게 좀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뭐 이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이 알겠지만 현대차보다 기아를 더 좋게 보고 있는데 뭐 최근에 주가는 부진한 그런 양상이죠. 전체적으로 아마 반도체와 자동차가 계속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반도체는 뭐 실적의 편차 아니면 뭐 시장 진입의 편차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래도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적이 이렇게 좋은 자동차는 왜 이렇게 주가가 못 가냐라고 뭐 누구나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준비된 그림 보시면 기아는 조금 흐름이 달라지고 있는 게 지금 지난 2분기부터 주력 차종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여기서 주력 차종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뭐래도 소렌토. 근데 소렌토가 얼마 전에 그 공장 이슈가 조금 있어서 생산을 단기간 못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차에서 판매량이 한번 확 꺾였던 적이 있죠. 근데 수익이 어디서 가장 많이 나냐면 우리나라하고 미국에서 많이 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주력 차종이 빠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밸류는 뭐 역사적으로 가장 싸다라고 할 정도고 전 세계가 어떤 차와 비교해서도 높은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익을 내고 있는데 미국은 정체, 한국은 좀 탄력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기아차의 새로운 그 경쟁력 강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를 조금 정체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주력 차종 소렌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미국에서는 사실 정체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 소렌토를 필두로 해서 약간 부진할 것에 대한 우려감이 함께 상존을 하면서 주가가 부진해 왔다라고 최근에 주가 흐름의 이유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 기아의 모멘텀을 또 한번 찾아본다면 전기차일 것 같아요. 전기차 라인업을 상당히 탄탄하게 가져가고 있는 기아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가 상승의 모멘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EV3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판매량이 좋았죠. 뭐 전기차 캐즘이라고 하지만 EV3가 나름 그래도 합리적 가격으로 나왔을 때 굉장히 시장 반응이 좋았고 이게 유럽으로 대비하거나 미국으로 가져갔을 때 뭐 미국은 잘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큰 차를 선호하니까 근데 큰 차 쪽에서도 EV9도 뭐 성과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EV3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긍정적 흐름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북미 비중이 계속 높아지면서 실적이 좋아진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역대 최대 비중으로 올라간 것 자체가 긍정적인 부분이면서 또 하나의 부담감이기도 한 거죠. 여기서 과연 더 늘릴 수 있느냐가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일 텐데 이걸 이어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EV3 같은 건 미국 시장에서 크게 활약하기엔 좀 어려운 차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풀사이즈나 더 빅사이즈로 가야 어느 정도 판매량을 가져갈 수 있고 SUV 쪽에서 더 강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잘해왔으나 이걸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좀 더 강한 모멘텀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나 유럽 쪽에서는 EV3 같은 라인업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는 EV9을 포함해서 신규로 나오는 타스만 같은 그런 차종들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일 수 있느냐가 결국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에 안 팔고 미국에만 팔고 있는 미국 북미 전용 모델 같은 것들에 대한 판매량도 지금보다 더 꾸준하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의 어쨌든 핵심 포인트는 우리나라와 유럽에서 전략 차종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풀사이즈 정도의 차량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여주느냐가 관건인데 양시장 모두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한국 쪽에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참 자동차 시장이 어려운 것이 각 나라마다 선호하는 차의 크기도 다르고요. 차종도 다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기아가 전기차 라인업에 탄탄하게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기아 주가에 구원투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 바로 체크해 볼게요. 이번엔 밸류에이션입니다. 기아 주가가 좀 생각보다 지지부진하다 이런 이야기 앞서서 드렸는데 밸류에이션 면에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비교할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하게 다 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주가만 보면 4배도 안 되는 너무 낮은 사이즈가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글로벌리하게 보면 다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도요타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고만고만한 수준이다. 5배, 4배, 6배 그 정도 내외에서 다 맴돌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아까 이제 환율 효과라든지 물류비의 급증을 LG전자와 삼성전자의 그 실적을 떨어뜨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과연 현대차나 기아는 미국에서 판매량과 이익이 가장 크게 기여되고 있는데 최근에 SCFI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류비가 늘었다? 이건 어디서 원인을 찾아야 될까? 미국 내에서 물류비가 늘어난 게 아닌가? 미국 내에서의 물류비가 늘어난 것이라면 그러면 현대와 기아의 실적도 의외로 생각보다 덜 나오지 않을까? 라는 그런 부담도 가져가야 되고요. 그러면 현재 이 밸류밴드도 수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그 항만 노조 파업으로 인해서 60% 이상의 임금 인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요인들을 반영하는 과정에서는 아마 물류비가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적용해서 현재 제가 원래 기아차의 목표가를 15만 원으로 굉장히 높게 잡았는데 지금 이걸 하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하향하는 폭은 저는 한 20% 내외 정도를 할인을 해서 목표가를 13만 원으로 낮추고 대신 여전히 상대적인 저평가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니 아마 실적 발표를 근저로 해서는 좀 더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는 13만 원, 여전히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기아 오늘 한 10만 1,400원, 1,500원 선 오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강보합권에서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을 가파르게 가져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영 탄력이 나오진 않습니다. 김종효 이사님께서 이전에 기아를 말씀해 주시면서 제시해 주셨던 목표가가 15만 원이었는데요. 그보다 조금 하향 조정을 하되 다만 실적이 나온 이후에는
주가가 슈팅에 한번 나와줄 수 있으니까 그 모멘텀 한번 노려보시면서 기아를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에 잠금해제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